딱딱하고 건조한 여러분들의 입가를 반짝 웃게 만들어주는 시간 수요일엔 피식타임. 처음 입사해서 회사에 갔는데 우리 팀엔 저를 제외한 모든 분들이 40대, 50대인 겁니다. 저 혼자 20대, MZ세대였는데 회식 때 자, 우리 신입사원을 위해서 제가 신청하겠습니다. 진달래! 진하고 달콤한 내일을 위하여! 그래, 잘한다! 자, 다음! 지프백! 지치지 않고, 퍼지지 않고, 백하지 않는 재영이를 위하여! 멋지다! 자, 박보급! 박수를 보냅니다. 건강에 수고한 재영이에게. 와, 정말 다른 세상에 와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첫 회식 때 노래방 가서 난생 처음 들어보는 윤수일의 아파트. 자, 이런 노래도 짠, 불러봤네요. 짠짠짠짠 건강에 아파트. 자, 정신없이 웃다 보면 한 시간이 훌쩍 지나 있는 최파타 웃음 코너 피시타임. 잘생긴 남자, 귀여운 남자, 똑똑한 남자, 센스 있는 남자, 전부 매력이 다른 내 남자를 소개합니다. 왜 저를 매기는 거야? 아니, 작가님 이거는 매기는 거예요. 각자 가져봐. 자기가 무슨 남자야? 아니, 안 정했으니까 누구야? 일단 똑똑한 남자는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똑한 남자를 위에서 세 명을 붙인 것 같네. 그러니까 왜, 왜 한 명은 외모가, 외모나 이런 게 아니라 좀 이상한 프레임을 자꾸. 네. 네가 진짜 똑똑했어. 그래. 아니야. 진짜로. 아니, 뭐가 똑똑해? 아니, 아니야. 우리 재영이 여기 섹시한 남자를 바꿔 그럼. 그렇죠. 섹시한 남자. 바꿔. 아, 요즘에 또 강연도 많이 다니고 진짜 똑똑해요. 그래, 그래. 한 번 갔어요, 한 번. 그러면 잘생긴 남자는 무조건 넌 좋아하는 거야? 용주야? 아, 잘생긴 건 뭐 요즘 살 빠져가지고. 준이. 둘이 정해 빨리. 뭐죠? 어. 그러면 아예 민순형이 못 키는 거야. 아주 귀여운 남자 있거든요. 민순도 가죠. 민순 귀여운 남자, 저 귀여운 남자. 저 센스 있는 남자 하겠습니다. 센스 있는 남자. 네. 아이고, 우리 혜준이가 잘생긴 남자. 아, 네, 옆머리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보이시죠? 턱선도 보이시죠? 네, 네. 저는 다음 주에는 똑똑한 남자 말고 다른 걸로 부탁드릴게요. 돈 많은 남자. 아, 좋다. 아, 근데 죄송해요. 그 지금 제가 그렇게 녹록진 않았어요. 경제가 요즘 농덕찬 주식했구나. 아, 혜준 씨는 어떻게 잘 되고 있어요? 네, 뭐 지금 뭐 다 뭐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네 됐죠. 네, 예. 네. 지금 뭐 괜찮나요? 어때요? 피골이 상접하진 않네. 아, 그 피골이 상접하진 않다고요? 어. 제 자체가 원래 피골이 상접해지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는 이제 원래 쪽이 든든한 스타일이잖아요. 그치. 네, 네. 기초가 있으니까. 그렇죠. 하지만 턱선이 나왔다라는 점 보이시죠? 어우, 찔리겠네, 찔리겠네. 나 날카로워요. 배요, 배요. 손 대지 마요. 확실히 젊었을 때 살 빠졌을 때랑 다르네요. 어릴 때 우리가 알잖아. 어릴 때 모습을 알잖아. 그치. 그때는 그래도 조금의 젖살이 있었는데 지금 고생한 얼굴이야. 좋은 의미로 받아드릴게요, 저는. 네네. 자, 5100님이 네, 피식이들 휴가 잘 다녀왔나요? 이번 휴가 때 어디 놀았어요? 어디 가서 놀았어요? 다들 휴가 가셨어요? 네, 저는 이제 혼자서 저기 자동차 여행을 돌았어요. 그래서 속초, 포항, 거제, 전주 이렇게 삥 돌고 왔습니다. 좋았네. 네. 뭣도 많이 먹고. 아우, 뭐 엄청나게 먹었죠. 2kg가 더 쪄있는 거 안 보이세요? 고래 여기 2kg가 1kg, 1kg, 2kg. 야, 아니, 근데 그렇게 가면 맛있는 거 먹어도 좀 다시 몸무게가 오잖아요. 네네. 막 돌아다니 고생하니까. 네. 근데 이제 안 들어오더라고요. 운전을 하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앉아있는 시간이 하루에 6시간 정도 있고 그러니까 영양이 그대로 제 몸에 이렇게 담아지더라고요. 영주 차는 뭐예요? 저요? 네. 저게 SUV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타야 될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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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고 막 길어가지고. 네네네. 지금 차도 좀 작아요. 중형 SUV인데도 트럭이 아니면 좁아요. 너무 좁아요. 지금. 네, 다음 차는 5톤 메가트럭으로 사야. 덤프트럭. 옵티머스 프라임 있잖아. 그리고 용주 씨는 차를 좀 덜 몰려고 하는 편이에요. 용주 씨가 이제 뭐 만약에 내비게이션에 1시간 걸리는 거면 대략 한 2시간 정도 늘려서 갈았어요. 진짜 못해요. 그러니까 그 길로 가면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늘어나지 할 정도로 깜짝 놀라요. 욕만 많이 하고 욕을 한다고. 아직 매너 꽝이구나. 제가 운전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주의가 산만해서 자꾸 옆에 풍경 보고 있고. 그래서 평소에는 운전을 안 합니다. 길을 잘 모르나 보네. 길도 잘 모르고요. 저는 택시가 좋아요. 진짜 택시 제일 좋아요. 제일 좋아요, 택시. 근데 너무 의외다. 의외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서 어디 출발할 때는 그 용주 먼저 출발해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용주가 가장 늦게 도착했어요. 아니 도착만 하면 되죠. 그렇죠. 앞만 보지 말고 옆을 보면서 살아야 돼요. 안전하면 됐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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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들어왔으면 됐어요. 그래, 그래. 네. 택시 타 택시. 그 주차비도 안 되고 택시가 나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혜주 씨는 뭐 안 갔을 거고. 네 저는 안 그쵸? 갔습니다. 운동, 네. 운동하느냐고. 네. 예, 네, 우리 귀염이. 예. 아, 저는 뉴욕으로. 야, 진짜? 예, 뉴욕이랑 브루클린이랑. 오. 예. 야, 근데 진짜 어떻게 1도 티가 안 나냐? 우리 살짝 그 물이라는 게 있잖아. 뭐, 뉴욕물 먹었다, 미국물 먹었다. 물을 안 마셨어? 물은 삼다수를 싸갔대요. 아, 그러니까 물론 티. 제가 티는 안 날 수 있는데 네. 전 지금 한국어가 굉장히 불편한 상태예요. 오, 지금.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예, 있지. 지금 거의 한 일주일 네. 있다 일주일 영어만 쓰다가 네. 그러니까 한국어가 살짝 어색하려고 그래요. 네. Can I get a bagel with salmon or coffee? 이런 게 익숙한데. 아, 근데 내 느낌은 섬에 있다가 배 끊겨가지고 오늘 그냥 방송 때문에 억지로 배 타고 온 사람. 동남아 갔다 온 거 아니에요. 낚시하고 왔대요. 예. 표류기 하고 온 사람. 그렇구나. 우리 민스 뉴욕 갔다 오고 네. 예, 브루클린 갔다 오고 네. 예, 우리 저기 브레인 저는 연구소 갔다 왔죠. 저는 집에 주로 있다가 정말? 그, 어디 간다고 했었잖아. 아니 어디 갈라다가 뭐 못 잡아가지고 오. 그냥 집에 좀 있다가 그 저희 부산 국제광고제 거기 한번 놀러 갔다가 거기서 강연 한번 하고 아 재밌었겠네 국제광고제. 네 거기 재밌었어요. 부산 또 그렇게 그냥 좀 예전에 코미디 페스티벌 할 때는 약간 일한다는 느낌으로 갔었는데 예. 이번에 가니까 조금 약간 즐기러 갈 수 있어가지고 맛있는 거 좀 먹고 왔습니다. 그럼 그런 국제 광고제에서 어떤 강연을 하세요? 아 그냥 피식닭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렇게 그치. 해가지고 예, 그런 거 했는데 거기 팬분들이 와가지고 또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진짜 거의 멀리까지. 우리 넷이서 명동 한번 걸어볼래? 명동이요? 명동이요? 예. 아, 죄송한데 요즘에 명동 많이 죽었더라고요. 누나 요즘에 좀 다니세요 누나. 그래, 그럼 어디로 갈까? 요즘 사람 많은 곳이. 아니, 누나 명동은 뉴트로. 아, 뉴트로. 누나 사는 곳 주변에 제일 같아요. 그래? 그럼 우리 성수. 나 지금 뉴욕 갔다 왔다고 지금 누나한테 그러고. 나 뉴욕 좀 갔다 왔다고. 왔는데. 자 그러면 우리. 네, 우리 이렇게 우르르 성성 한번 휘젓고 다녀볼까? 아, 좋죠. 그냥 도철 팬들이 그래, 그래서 같이 좀 쓱 해보자. 아, 근데 뭐 누나만 혼자 다녀도 뭐 이미 그쵸. 들썩들썩 하잖아요. 성수. 아, 그럼요. 성두성 부동산 중개인들이 다 나와가지고. 어서 오십시오, 사모님. 사장님, 여기서 사장님 나오셨습니까? 정말 말씀해주시고 나왔어요. 차라도 중개인들의 아이돌. 정말 큰 손이신 가정 누나가 이제. 자 말처럼 됐으면 좋겠다. 자 그렇게 되길 기원하면서. 자 9911님이 민수님 오늘 사촌 동생 군복 빼서 입고 온 거예요. 아깝다. 저 브랜드를 가리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몰라주시니 공중파에서 이렇게 브랜드를 열심히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예, 뭐 예. 라디오 자유롭잖아요. 아, 예. 예, 그래서 좀 입어봤습니다. 네. 잘 어울리나요? 대답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와 진짜 나 이런 정적은 제가 듣기로는 민수가 이제 화정 누나한테 하도 등쌀을 맞아서 예. 이번에 뉴욕 가서 예. 아, 명품 쇼핑을 좀 많이 했어요. 예. 매주 수요일마다 민수가 뭘 입는지 지켜봐 주세요. 예. 너무 기대된다. 너무 기대돼. 이거 첫 번째 오픈이에요? 아니 이거 아니고 예, 다음 주 모자를 다음 살짝 보시면은 예, 마블 아니에요? 맨하튼에 맨하튼에 편집샵에서 또 앞대가리 좀 보여주세요. 앞채는 앞대가리라. 그러니까 뒤 돌아봐봐. 네, 여기. 네. 저 이거 동대문에서 똑같은 거 봤는데. 진짜? 진짜? 똑같은 거 봤는데. 네. 아, 동대문이 요즘 많이 발전했어. 너무 좋아요. 네. 하여튼 돈 많이 썼구나. 아, 예, 좀 바짝 벌어야지. 예, 이제 또 열심히 벌어야죠. 예. 구사오룡님이. 예. 민수 씨, 사촌 동생 임플란티드 키도 휴가 복귀 잘했나요? 그러니까 우리 그때 한번 나왔었고. 그러니까. 예, 잘 복귀를 했다고 그러고 또 요 홍보를 너무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로만. 예. 에이 뉴욕에서 뭐 사왔겠지 형이. 그럼 당연하지. 베이글이라도 사왔겠지. 에이, 그렇지. 에이, 명품 쇼핑을 그렇게 했는데. 브루클린 갔다 왔는데. 8823님이 혜진 씨 오늘 혼자 아이돌 복장인데요. 우아 화사해. 다이어트 대성공. 아, 야.
아이돌이 어. 저렇게 입는다고? 왜? 어떻게 문제죠? 아니, 아니 제가 볼 때 옷은 잘못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 어, 네, 이제 그 등치나 체형이 그러니까 아이돌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건 아닌데 의상은 사실 그래 아이돌 복장이네. 아이돌 복장이네. 복장만 어, 어. 화사하긴 그래, 하죠.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지금 연보라 그런 셔츠에 또 이렇게 니트 어, 베스트를 쪽지. 입었거든요. 네. 이렇게 어. 너무 이쁜데 그래. 어. 바지. 아 되게 그 어. 방송 출연한 그 저기 운동 선수 같아요. 방송 출연한 거 있잖아요. 올림픽 이후에 이제 출연한 아, 사격적인 거예요. 사격. 너, 너무 감사하죠. 네, 그동안 너무 감사합니다. 벨트도 또 힘 주셨네요. 아, 벨트도 당연하죠. 시야가 시야가. 그러니까 어떤 거 하나도 안 적었다는. 네. 아, 근데 벨트 시야가 이렇게 위로 올리면 제배 털레기가 아니 안개예요. 안개. 액세서리라고 하죠. 액세서리를 좀 붙이고 왔습니다. 제가. 아이고 우리 정용경 씨. 아, 네. 어, 혜준 씨 이제 1g도 빼지 마요. 팔자주름 생기고 다시 탱탱해지세요. 그래,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이었어요. 제가 팔자주름이 생겼나요? 어, 아니야 근데 그렇게 얼굴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어, 얼굴 이렇게... 상태 좋아요. 예. 어, 상태 괜찮죠? 예, 왜냐하면 이렇게 얼굴이 마르면 안 되는데 네. 얼굴은 웬만해서 안 마르네. 광대가 많이 받쳐주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당겨주니까 지탱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피부가 좋네. 피부 괜찮죠? 예. 여름날 분이 네. 어, 저 부산 강연 가서 재영님 보고 왔어요. 강연 정말 재밌었고요. 재영님 너무 귀여웠어요. 역시 브레인.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이제 오해하지 마시고 나는 정재영 씨를 보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요런 타입들이 여자 관계 복잡한 케이스가 와. 있어요. 저런 예, 저 같은 타입이요? 예. 아, 그래요? 왜냐면 봐봐. 너무 귀여우셨어요. 막 이랬잖아요. 네. 이런 분들이 인기가 많아. 근데 이제 이렇게 담백하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뒤에 복잡하게 하는 스타일. 아, 겉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데. 어. 야, 역시 누나가. 그치. 수줍고 복잡. 아니, 그러니까 재영 씨가 그, 그렇다는 게 아니라. 네. 네. 복잡해봤으면 타입. 좋겠어가지고 네. 지금. 근데 누나 그 정도면 그냥 재영 씨가 그렇다고 말하세요. 재영 씨 그런 게 아니라 한데 지금 아니 뭔가 이런 일이 있고 이런 말을 들으면 억울하지라도 하는데 그런 건 하도다 없이 그냥 이렇게만 얘기해 들으니까 계속 지켜보겠어. 자 오늘의 주제가 회식인데 요즘은 회식도 쉽게 못 한다는데. 아, 진짜. 아 그렇죠. 네. 쉽지 않아요 요즘에. 눈치 보고 네. 어, 옛날에는 뭐 자 오늘 회식이야 그럼 다들 이러면서 자기 어떡하지 나 갑자기 회식이 뭐 요즘은 절대 없다는데. 네 요즘엔 그러니까 직원들이 서로 다 약간 네. 눈치 게임을 하느라 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식이 싫다 이거지잖아. 그렇죠. 또 그리고 그렇죠. 개인의 이제 사생활이 좀 더 중요시 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좀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한우를 사줘도 싫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장님급들은 정말 회식을 너무 하고 싶어하죠. 귀에서 회식을 어떻게든. 그러니까 집에 일찍 들어가기 싫었었어 그런가? 그렇죠. 그쯤 되시면은 이제는 집보다 회사가 더 편하실 분이니까. 그래요. 근데 아까 앞처럼 그 뭐 청바지 뭐 이런 거 해봤어요? 뭐 진달래 뭐 이런 거 지퍼백 박보검 이런 거 뭐 하나? 저희는 이제 뭐 가끔 기분 좋으면 빠라삐리뽀라고 뭐 그런 거 네, 그런 것들 뭐 했었고 그런 건 진짜 되게 보수적인 이제 건설 회사 같은 곳에서 그러니까요. 맞아. 요즘엔 진짜 잘 안 요즘엔 진짜 그렇죠. 웃기려고 하는 거 아니면 그치 웃기려고 네. 하지. 웃기려고 청바지 뭔지 네. 알아? 그, 청바지? 아 청춘은 바로 지금부터. 맞아 이거 맞아. 누나 언니 아세요? 누나 언니? 몰라. 누가 나의 편? 언제나 니 편 누나 언니. 그리고 또 얘기잖아. 술잔은 낮게 사랑은 높게 우정은 평등하게. 맞아, 맞아, 맞아. 자 오늘 주제 회식입니다. 재영이가 소개해 주세요. 예. 네. 네 오늘의 주제는 회식인데요. 회식이 힘들 때도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회포도 풀고 서로 못다한 얘기도 하면서 동료회를 다질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잖아요. 또 회식 때 술이 빠질 수가 없으니까 술 한잔 들어가면 유치하지만 야자 타임도 해보고 2차로 노래방은 필수고요. 또 요즘은 회사뿐만 아니라 등산 모임, 독서 모임, 골프 모임 등 다양한 소규모 모임에서 3, 3, 5 재밌는 회식을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특별하고 재밌는 회식 에피소드도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잠깐만. 아니 옆에서 무슨 뭐 어린이 대공원이에요. 빨리 보내세요. 아, 제가 이거를 항상 할 때마다 뒤에 이 쪼를 좀 넣는 게 좀 재밌어요. 아, 그래요. 예. 예. 사연은 문자 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공짜인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재밌는 사연에는 선물도 드리니까 많이 보내주세요. 네. 맞아. 회식이 무조건 싫지만 또 가끔 맘 맞는 친구들끼리 동료끼리 하면 또 이게 또 회포도 풀고 그쵸. 그쵸. 오랜만에 또 맛집도 가보고 좋지 않아요? 그럼요.
근데 막 그런 인터넷에 밈이 있잖아요. 그 뭐 이제 젊은 사람들은 회식을 싫어하고 나이 있으신 분들은 회식을 좋아한다. 근데 그것도 사실 다 그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 맞아요. 케바케야. 제 친구 중에서는 오히려 회식 때면은 비싼 걸 사주니까 회식 날만 기다린다는 친구도 그치, 있어요. 그치, 그치. 거의 막 전복 막 이런 거 비싼 거 막 그러니까 사주니까. 그러니까 요즘한테 기습적인 회식은 안 되지만 아 우리 뭐 2주 후에 뭐 거기 가자 뭐 이렇게 예약해놨다 이런 거는 좀 기대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회식이 싫다라기보다는 진짜 말한 대로 사람이 하는 사람이 불편한 사람이 안 불편한 사람 그게 되게 중요한 거 같아요. 진짜로. 그러네. 뭐 사실 뭐 저희도 회식을 자주 원래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 자체 회식이요. 사실 저기 우리 혜준 씨가 다이어트 때문에 많이 못했어요. 이제 곧 폭풍이 몰려옵니다. 회식 폭풍이. 회식을 뭐 사랑하기 때문에. 네. 그럼 이제 우리 오늘 혜준이 모습 잘 봐둬야 되겠네. 이제 다음 아니, 그러지 않아요. 제가 지금 가장 그 조심하는 게 뭐냐. 요요예요. 요요. 네, 아, 요요. 적당히 먹어야죠. 그렇지. 근데 요요가 온다. 요. 누나. 어떻게? 네, 하면 뭐 꾸준히 하면 열심히 지켜보죠. 그렇지, 그렇지. 네. 네. 근데 뭐 일단 계획 세워놓은 것만 봐서는 뭐 거의 확정적이다. 아니 아까 지금 바깥에서 야 용주야 육해공 중에 뭘 먼저 가야 되냐? 그러니까 자기 확실한 걸로 가고 싶다고. 예, 잔챙이로 가기 싫다고. 뭐 먹고 싶어 우리 혜준이? 아 근데 뭐 다 먹어요. 네네. 다 먹고. 가장 먼저 먹고 싶은 거. 먹어요. 다 먹는데 뭐 회 같은 거 굉장히 많이 먹고. 예. 그래 회를 굉장히 먼저, 좋아해요. 회로 먼저 가야겠네. 예. 왜냐면은 또 한동안 못 봤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또 한 번 자리를 같이 하면은 아, 요 회 같은 거 이거 딱 해가지고 먹으면 좋겠다. 아이고 예. 그래요 그래요. 표정에서 예. 너무 진심이 느껴진다. 아 그럼요. 네. 무섭다 무서워. 근데 그 회식할 때 메뉴 정하는 사람 술 많은 사람 이런 담당이 좀 정해져 있죠. 술 그쵸. 말고 뭐 이런 거. 보통 그쵸. 저희 중에서는 항상 용주 형이. 술을 말아. 술도 하고 그리고 음식도 정하고. 근데 민수 같은 경우에는 일생 뜻이 없는 스타일이잖아. 맞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저번에 저희가 그 회식 겸 MT를 저희 피식대 멤버들끼리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장을 보러 가는데 그 전날 일해야 되는데 그 다음날에 MT인데 나 마트 좀 갔다 올게. 그래서 전날에 왜 장을 보냐. MT 가서 그냥 그날 보면 되지 않냐. 그래서 전날에 무슨 양고기랑 무슨 뭐 소고기 뭐 고기별로 다 해가지고 맛있었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얼마나 수준이 이 안 맞으면 됐죠? 수준이 안 맞는 사람 못 논다는 거라다. 그러니까 대화 자체를 하기 싫어. 그냥 뭐 MT 뭐 그냥 삼겹살 구워 먹으면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 많이 찾는다. 교양이 없어요. 그래. 양고기 렉을 사왔더라고. 민수 그거 교양 없는 거야. 아, 그래요? 아니 무슨 예전처럼 바닷가 앞에 가니 무슨 편의점 가서 뭐 컵라면이나 이렇게 사갖고 떠나는 줄 알아? 얼마나 그 마리네이드 해놔야 되고 여러 가지가 쫙 있지. 맞아요. 그래. 양갈비를 갖다가 저희가 다 미리 이거 다 반해가지고 민트 젤리 쭉쭉 발라가지고 먹거든요. 아우 아우 용주야 우리끼리 가자. 그러니까 너 빠져. 민수는 차에 있어 차에. 아 저 박수현이 로봇 게임 들어가면 안 되나? 소식자 누나랑 하고 싶어요. 소식자 누나 있으면은 나 진짜 누나랑 하루를 얘기할 수 있어. 안돼 여긴 최하정의 파워 타임이야. 아니야. 소연이가 안 먹는 듯이 말이 엄청 많아. 생각 좀 해봐야겠네. 다른 걸 또 하고 계시는구나.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런데 가면 회식 자리 가면은 꼭 고기를 굽는 사람이 그래 있잖아요. 네, 맞아. 생각해보니까 저는 저희 중에서 고기는 항상 제가 구웠던 것 같아요. 잘 구워요. 고기 굽는 걸 워낙 좋아해서. 좋아해요 고기. 맞아 잘 구워요. 그래. 또 잘 굽는 사람은 누가 손대면 더 난리 나죠. 그렇죠 맞아요. 예. 특히나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이건 귀한 거기 때문에 그래. 이거 막 더 익히고 오버쿡하거나 너무 싫어. 막 너무 덜 익히거나 하면 막 화가 막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아주 많이 익은 건 민수죠. 실제로 민수가 소고기를 그치? 완전히 바싹 익히고 먹는 걸 좋아해요. 그런 스타일이야. 그런 스타일이야. 아니 이렇게 풍미 없이 먹는 처음 봤어요. 진짜. 뭐 풍미야 그냥 넘어가면 되지 뭐. 그냥 육포 먹어. 맛있어. 아 뉴욕 갔다 왔을 거 비프저키 먹어. 저번에 제가 진짜 집에서 스테이크 이렇게 연습하면서 투뿔 등심에다가 진짜 무염 정제버터로 해가지고 아주 맛있게 한 스테이크를 저희 한 멤버들한테 해줬어요. 그래서 말이 교양이 있잖아. 이래서 브레인이라는 거야. 무염 정제버터로. 무염 정제버터. 근데 다 해서 다 먹었을 때 뭐 다 맛있다고 했는데 민수가 한 세 젓가락 먹더니? 아우 난 좀 느끼한데. 얼마나 속상할까 그러니까 부모님이. 느끼랑 풍미랑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맛다시 주세요.
그게 제일 짜고 맛있어요. 예. 그게 제일 좋아. 와, 근데 나중에 여자친구 생겨서 막 데이트하고 이럴 때 애로가 있을 것 같은데. 아, 근데 거기서 네. 약간 여자친구 있으면은 뭐 연기를 하죠. 여기 풍미가 좋다. 그 정도까지 해야 되나요? 그치, 연기해야지. 바로 아웃이야. 맞다시나 갖고 오라 그러고. 그치, 그러면 혼나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사연 볼게요. 정진권 씨가. 당시 사내연애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여자친구와는 같은 팀이었고 그날 팀 전체 회식이 있어 삼겹살 집에 갔죠. 제가 평소에 그렇게 취하진 않는데 그날따라 술이 정말 술술 들어갔고 금방 취하게 됐어요. 그렇게 정신이 해롱해롱 질 때 반대 테이블에 앉아있던 여자친구가 눈에 띄었고 술잔을 비우기 힘들었던 저는 화정아, 나 지금 힘든데 흑기사 좀 해줘. 순간적으로 말이 나온 겁니다. 제 말에 회식 자리는 잠시 정적이 흘렀고 어색한 분위기로 그렇게 회식이 끝이 났습니다. 결국 다음 날부터 은근히 공개 연애가 된 저희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결혼까지 꼬리냈습니다. 지금도 아내가 가끔씩 물어보더라고요. 그날 사람들 많은 상황에서 일부러 그런 걸 아니냐고요. 너무 술 취해서 그냥 본심이 나온 거잖아요. 평소에 하던 행동이 하정아 흑기사 흑기사 뭐야 지금 둘이 뭐야 이렇게. 와, 근데 제가 진짜로 저는 이렇게 같은 뭐 사내나 혹은 단체 안에서 연애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대신 제가 그런 기가 막히게 잘 잡아요. 저요? 꼭 그런 사람 있잖아요. 기가 막히게 잘 잡아요. 근데 이제 학원 같은 데나 뭐 그런 데 있으면 여기선 절대 연애하면 안 돼. 우리 다 같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열심히 그치. 합격하자 뭐 이런 그치. 거. 그런 거 반장이었어요. 지금 거의 호밀밭의 파수꾼이에요. 네, 그렇지. 사람을 계속 잡아. 그렇지. 우리 목조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근데 네. 원래 그런 사람들 기류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저는 네. 어떻게 그 시각적으로 표현하자면은 양쪽에 그 남녀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 사이를 지나가면은 마치 거미줄을 지나가는 것 같아요. 시선이 뭐 이상해 지금. 뭐야? 뭐가 이렇게 걸려? 어디서 쐈어 거미줄? 아 그런 거를 빨리 캐치하는구나. 네, 저희 거의 다 잡았어요 제가. 아니 근데 본인이 주인공이 돼야지 잡히는 건 계속 잡아내는 건 슬프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다독이는 거죠. 예. 뭐 사랑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목적이 있지 않냐? 우리 열심히 공부를 하자 뭐 이렇게. 아 그러면 용주는 그런 걸 딱 정했으면 절대. 사랑이나 이런 것 때문에 흔들리지는 않는 스타일이구나. 네,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뭐 CC도 안 해봤고. 아니, 그러니까 안 네. 해본 거야, 아니 못 해본 거야, 안 한 거야, 어떻게? 그러니까 그런 유혹 있어도 이겨낸 거야, 아니면 아예 그런 게 없었어. 그러니까 뭐 딱히 없길래 제가 그 스스로 정했죠, 그냥. 제 순결이라는 사람의 나의 순결을 정했지 그냥. 체면을 건 거구나. 아이고. 타의적 순결이 됐구나. 네, 오이사마나님이. 네. 맞아요. 그리고 회식 때 사내연애 다 걸리는 게 집 갈 때를 유심히 보시. 면 챙기는 거 같은 방향 가는 거 이런 걸로 사내연애 커플 바퀴벌레처럼 부르르 나옵니다. 어카시적 있으시네. 키벌레 생존력이 좋다는 뜻이죠. 그만큼 예, 좋은 뜻이에요. 그래 같은 예. 방 괜히 나도 거기 들렸다 갈 건데 막 이러면서. 그렇지. 완전히 뭐 이용주의 뭐 한 바퀴 삥 돌아가 뭐 이런 거잖아요. 예. 진짜? 알아요. 나갈 때 그 사람들은 나갈 때부터 걸은 걸음부터 어색해요. 갑자기. 어떻게? 갑자기 삐걱삐걱 거리면서 나가요. 그러면 또 따라가는 남자도 갑자기 막 이러고. 아 오늘도 또 노래 한 곡을 못 들었네. 자 잠시 후 4부에서도 피식타임 이어집니다. 오늘의 주제 회식이에요. 누나 속에 지켜주네 태양보다 진정적인 섹시함에 빠졌어 누나 속에 지켜주네 상큼한 그 목소리에 최화정의 파워타임 원해 누나 I want 화정 누나 원해 누나 I want 화정 누나 화정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자, 최종의 파워타임 4부 시작됐고요. 오늘 피식타임의 주제는 회식입니다. 회식. 네. 김정원 씨가
어, 화정 언니 오늘 라디오 텐션 무슨 일이에요? 어, 회사에서 다 같이 라디오 듣는데 회식 얘기하길래 오늘 직원들끼리만 사장님 몰래 한잔하겠습니다. 너무 웃겨요. 아 이게 진짜 시대가 바뀐 게 옛날에 저희 그 저 어렸을 때 라디오 듣거나 하면은 왜 직원들 팁 같은 거 알려줬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윗사람한테 잘하는 팁 회식에서 뭐 높은 상사님한테 고기 먼저 드리고 뭐 이런 그치, 거 해라 뭐 술잔 비우면 해라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그 윗 상사님들이 밑에 부하 직원들한테 어떻게 하면 잘 보이는 맞아요, 방법에 맞아요. 대해서 약간 그럼 이제 진짜 바뀌었어 맞아. 그래서 회식을 요즘에는 이렇게 뭐 굽는 거 이런 걸 기피한대 완성체로 나온 곳에 가는 거 누군가가 일을 해야 되니까 아니면 구워주거나 그렇지 그게 또 좋으신 분들인 거고 그치, 그치, 네, 그치. 배려해 주시는 거고 아, 근데 또 제 친구는 오히려 그 고깃집 가는 게 좋은 게 자기가 말 안 해도 되니까 네, 그냥 이거 열심히 이거 하고 있으면 괜찮겠지. 그렇지. 우리 막 데이트할 때 이상한 남자랑 그냥 철판고깃집 가거든. 뭐 바꿔면 돼. 거기 신경 쓰는 거야. 딱딱딱딱 이상한 남자. 진짜 할 얘기 없고 그럴 때 그거 보는 게 낫거든요. 관심이 거기로 끄는 거구나. 반대로 어떤 여성분이 철판고깃집 가자 그런 거면 제가 이상한 남자인 거냐. 정신이겠다. 철판고깃집은 절대 가지 말아야겠다. 와 그렇구나. 자 심현주 씨가 회식 자리에서 제발 일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우리 부장님 누가 좀 말려주세요. 맛있는 소고기 장어회가 딱 얹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은 제발 회사에서만 하는 걸로.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은 게 근데 웃긴 게 일 얘기를 안 하면 또 사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게 애매해. 맞아. 맞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민수 씨 여자친구 있나? 여자친구 있나? 이렇게 시작하면 아이씨 저거 왜 물어봐야 돼? 결혼은 안 하나? 그래 너무나 우리 스몰 토크 주제가 없어. 네, 맞아. 진짜. 뭐 같이 취미를 공유하는 사이도 아니고. 아 제가 뉴욕에 있을 때는 예. 진짜. 아 진짜로 거기 외국인들이 스몰 토크를 너무 잘해요. 그치 뭐 날씨 얘기. 날씨 얘기. 옷 입은 거. 너무 좋다. 너 슈즈 좋다. 막. 저는 맨 처음 적응이 안 돼서 왜 이렇게 이 사람 벌 소리를 많이 하냐. 벌 소리라 그러잖아요. 참 이상한 소리 많이 한다는데 한국은 그게 오히려 너무 없는 거예요. 없지 없지. 오, 진짜. 그치. 그거 진짜 용주형이 잘한대 스몰 토크. 아 그 잘하죠. 용주. 그치. 네. 디테일하게. 그 용주도 저런 스몰 토크 잘해서 참 동네 아줌마들한테 인기 많다. 맞아요 맞아요. 진짜로. 주변에 그 누나들이 있으면. 한 3시간씩 이야기해요. 집돌이 여자한테 인기가 많은 게 아니라 좀 지긋한 아줌마들 누나들. 저희 지망생 때 저희보다 10살 터울 있는 누나가 있었는데 그 누나랑 용주 형이 제일 친했어요. 정말로요. 정말로. 4시간을 수다를 떨었어요. 카페에서. 아니 실제로 제가 그 개그맨 지망생 때 27살 때 그 파스타집에서 알바를 했는데 예. 그 사장님이 이제 저희 어머니뻘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약간 좀 어머니들이 많이 오는 파스타집인데 예. 제가 일을 잘 못해도 저를 너무 잘해주시는 거예요. 항상 끝나고 나가지고 그러니까 모임 중에서 저 총각 우리 일 받아달라고 하더라고. 써내달라고. 그러니까. 저는 몰랐어요. 그거를. 아, 왜냐면 형은 어딜 가도 딱 그 뭐 화정 누나나 누구 만나도 첫 마디가 머리 바뀌셨네요. 뭐 약간 이런 걸로 그러니까. 시작해버리니까 이거는 그냥. 근데 그게 약간 좀 사기성이 없어. 맞아요. 어떤 사람은 사기성이 있어. 아, 그쵸, 그쵸. 용주는 진심으로 얘기해요. 저번에 어떤 아시는 분 길가에서 만든 식물 얘기로 한 2시간 반을 얘기했어요. 어구야, 몬스테리아 얘기로 2시간을. 용주야, 빨리 가야 돼. 그래서 정신 차리고 제가 데리고 가고 그랬어요. 네. 어렸을 때 할머니랑 고모들 사이에서 커서 그래요. 계속 그 하루 종일 얘기하는 거거든요. 막 옛날 얘기부터 시작해서. 맞아.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용주 시대가 올 거야. 아, 그러니까 스몰 토크 시대가 열리거든. 왜냐면 키는 그런, 크지만 얘기는 작은. 그런 개인적인 걸 피하면 사실 그런 것뿐이 없어. 맞아, 어. 맞아, 맞아. 좀 더 나가면 뭐 지구 환경 온난화 뭐 이런 걸 얘기하고 붙어낸 지 앞으로 그렇죠. 요즘에는 또 이상한 다큐멘터리를 보고가지고 채식에 대해서 얘기해. 그렇지, 채식, 탄수화물, 탄수화물. 근데 그 채식 얘기할 때 고기를 먹으면서 하더라고요. 오, 너무 놀라서. 맞아, 맞아, 맞아. 양고기를 먹으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 좀 하자. 끝나고 나랑 얘기 좀 해. 할 얘기 많아. 내가 왜 고기 먹는지. 비트 젤리 추가하면서. 그 양고기 렉을 뜯으면서 채식 얘기를 렉을 계속 먹어. 그래, 근데 양고기 너무 부드러워. 너무 부드러워요. 너무 부드러워. 민수 손도 못 대지. 아, 예. 양고기는 냄새가 나더라고요. 아우, 다음번에 예. 우리 양고기 먹자. 그냥 우설 좋았잖아요. 우리 우설 한번 더 봐요. 너 우설도 많이 안 먹었어. 아, 그치? 아, 그래도 맛있었어요. 아이고, 그래 한번 합시다. 양고기. 양고기 너무 좋아요. 그래. 너무 좋아요. 젤리민트 한 병 사서 해서 먹자. 홀그레인 머스타드랑 해서. 아,
그건 교양이잖아. 아우, 너무 좋아. 너무 누나는 좋아. 무조건 그 재료 이름 알면 교양이 있어. 아, 교양 있지. 아, 몇 개 가져와야 되겠다. 민수 모르잖아. 아, 그쵸. 아까 영어 쓴 거 못 봤어요? 교양 없었으면 아니, 그거는 이쪽이 더 교양인지. 아, 왠지 민수는 트러플 먹으면 느끼하다고 할 것 같아. 나 트러플 안 좋아해. 제 냄새 싫어할 거야. 아, 아, 트러플 안 좋아해. 대박이다. 아, 1699님이 네, 우리 부장님은 회식할 때 늘 다들 내일 일찍 출근하지 마. 마셔 마시라고. 영주 씨 뭐해? 지영 씨도 마셔. 자, 혜주 씨도, 화등 씨도 원샷. 이렇게 부추기는데요. 다음 날 진짜 늦게 출근하면 샤워 생활 이따위로 할 거야. 농담은 농담은 안되지. 이렇게 목소리를 깐다니까요. 아오. 그런데 우리가 웃지만 이러신 분이 아직도 너무 많고. 아, 그렇죠. 그치. 그리고 뭐 마셔 내일 뭐 재끼는 거야 이래도 맞아. 딱 9시 출근이면 8시 반부터 맞아요. 딱 앉아 계시잖아요. 그게 전 직장인들이 너무 신기해요. 근데. 제 친구 중에는 그 위에 계신 분이 회식 다음날 본인은 휴가를 쓰는 거야. 아, 그게 너무 스트레스. 그치. 계속 같이 신나게 먹고 자기는 다음날 안 나와버려. 근데 그런 사람이 좀 오래 못 가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거나 없어지더라고. 얌체다. 진짜. 얌체. 얌체지 그거는. 아, 근데 용종은 진짜 다르게 전날 회식이잖아요. 저희가 10시에 출근해요. 2시에 출근을 해요. 난 휴가는 안 써. 휴가는 안 써. 이 말을 정확히 지켜요. 야, 마셔. 내일 없는 거야. 하면 진짜 내일 없어. 일관성이 있어. 그러니까. 할 말은 지켜. 일관성실해. 아, 그러니까 피식이들은 출근 시간이 있어요? 네, 네. 저 10시 출근. 너무 출근합니다. 성실하고 좋다. 네. 그냥 빈둥빈둥 돈 버는 건 아니구나. 자, 8014님이 사회 초년생 시절 첫 회식 때 소맥을 잘 말았더니 주변 선배들이 엄청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주목받고 칭찬을 받으니 주인공이 된 기분에 그날부터 회식만 하면 전부 저에게 소맥을 말아달라고 했어요. 사실 그날 소맥 비율만 잘 맞추면 되는데 점점 욕심이 생겨서 맥주잔 위에 젓가락 올리고 소주잔 올려서 탁 쳐서 파도타기 하고 난리 부르스를 치다가 맥주잔 수십 개를 깬 적이 있어요. 그때부터 나대지 않고 조용히 있습니다. 소맥 요정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 맥주잔 뭐 깰 수 있지 이러면서 네. 배우면서 이제 그쵸.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이런 분 이제 회식 자리에는 항상 그런 이런 포지션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바텐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고기 굽는 그런 펜션 사장님 같은 분들도 계시고 또 기쁨조가 있고. 네, 그렇죠. 용주형처럼 이렇게 계속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도 있고. 그런 약간 맞아요. 포지션을 잘 정해야 되는 거 같아요. 먹기만 하는 푸드파이트들도 있고. 맞아요. 말도 안 하고 그냥. 푸파들도 있고. 네, 맞아요. 그러면 우리 민수는 무슨 판가? 저는 집에 가. 제일 끝에 앉아 호시탐탐 기회 노리는? 민수는 정확히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만나서 한 세 점을 먹어요. 그러면 배가 다 차요. 그러면 한 명을 붙잡고 걔랑 계속 놀리면서 놀아요. 1대1로. 한 명이 계속 놀리면서 그런 것도 있고 단체로 회식하면 민수는 좀 난 달라파예요. 난 달라파. 우리들이 막 술 먹고 막 하기하게 먹고 있잖아요. 민수는 저 끝에서 우리를 되게 흐뭇하게 보고 이렇게 웃고 있어. 그럼 나는 내가 좀 이상하게 많이 먹나 약간 이랬나 굉장히 느낌이 있어요. 그 난 달라파 너무 좋다. 난 달라파들이 대부분 사회 부적응자예요. 좀 재수 없는 파야. 난 달라파. 그럴 때는 용파예요. 그럴 때는 우리들 함께 파우로 가야지. 뭔 난 달라파야. 민수는 빨리 먹어서 배가 부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어. 민수는 술도 안 마시고. 딱 알아봤잖아. 쟤 먹는 거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딱 마시네. 진짜 잘 마신다. 술도 잘 안 먹어서 사실은 자기는 안 취하고 저희는 얼큰하게 취해서 기분이 좋잖아요. 그럼 딱 얘기해요. 형 취했어. 맞아. 내가 그 얘기하다가 이 형이 한번 정색을 하더라고. 그러면 취하려고 먹지. 너 왜 술 취했다? 술 취한 사람한테 술 취했다 말하지 마. 그치. 술만 떨어져. 술만 떨어져. 술만 떨어져. 정색을 하더라고. 원래 화를 안 내는 형인데 원래 개미도 안 밟는 형인데 나한테 너 생각을 해봐. 너 술 취했는데 너 술 취했어? 이러면 기분이 좋아. 그렇지. 정색 뻑 하는 게더 이상 술이 안 들어가지. 그렇지. 그래서 난 그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 거야. 아, 이거 재밌네. 자, 그리고 9372님이 네. 회식 때 가만 보면 술 마시기 싫어서 자기 앞에 놓인 물잔에 술을 몰래 따라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술에 취해서 물 찾다가 앞사람 물 마시고 뱉은 적 있나요? 그러는 거 아니야. MTT도 이렇게 MTT 진짜 많이 하지. 예전에 요즘은 이렇게 또 술 강요해도 또
그럼요. 요즘 큰일 나죠. 요즘 큰일 나요. 옛날에도 사실 큰일 나는 거였는데 옛날에는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했던 것 같고 아 진짜 저는 제가 공대 나와가지고 이런 경험이 진짜 많아요. 특히나 그 공대 앞에 가면은 이제 소주집들 많잖아요. 근데 그 500cc 잔으로 물을 꼭 타주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한 사람 두 사람씩 소주를 붓기 시작하다 보면은 어느새 그냥 물에 얼음이 예, 차 있는 것처럼 보여서 벌컥벌컥 마시고 근데 죽잖아. 예. 그리고 집에 혼자 가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이게 또 이게 우리 사회에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 발전을 하면서 바뀌면서 그래야 스몰토크 스몰토크 맛이 바뀌어요. GDP 스몰토크 옛날에는 무조건 소맥이었어요. 경제 급상승할 때 스몰토크 빨리 먹고 소맥으로 시원하게 먹으려고. 지금 뭐예요? 소주가 돋겠단 말이야. 지금은 순해지고 있고 점점 맛있는 술이 나와. 그래서 소주 구하기 엄청 힘들잖아. 막 특별한 거 맞아요. 예. 그래서 요즘에는 좀 이렇게 뭐 양 적고 그냥 적게 마시고 맛있게 먹고 그냥 집에 가자 약간 이런 주의여서 예를 들면 요즘 추천해 줄 수 있는 좀 양 좋은 거 이런 거 있어요? 아 요즘에는 사실은 브랜드 얘기하면 안 되고 네 브랜드 얘기하면 아 그렇죠 이게 막걸리가 지역마다 지역에서 파는 거 있어요. 제가 좋아 맞아 지역 그 전라도 좋아해. 지역 줄포 가보셨어요 줄포? 지역이에요? 자, 스몰토크가 너무 길어진 전남 줄포 가보세요. 갑자기 전남 줄포가 돼요. 해비토크 전남 줄포 가세요. 투머치 토크가 돼요. 지금 법성포 바로 몇 밑에 있는데 줄포에서 나온 막걸리가 맛있다고? 맛있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 이제는 좀 인조이야 그치? 맞아 이제는 그냥 즐기는 정도로 옛날에 마시고 죽자 그치 먹고 죽자가 아니라 이제는 좀 인조이 즐기면서 자 이사오하나님이 네, 상사 빼고 우리끼리 회식하면 너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직원들이랑 회식해보니 와 술 취해서 서로 막말하고 싸우고 장난 아니었어요. 다음부터는 우리끼리 회식 절대 안 할 거예요. 이런 게 또 있구나. 너무 눈치를 안 보니까 너무 편해지니까 그러니까 사실 진짜 이게 회사라는 게 선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친구는 아니고 직장 동료이기 때문에 너무 친해지는 것도 약간은 좀 애매한 그게 있어가지고 실제로 저희는 저희 셋이서는 술을 먹은 적이 한 번 있어요 맥주 한 번도 맥주 먹은 적 없어요 민수하고 재영이하고 저희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좀 그래도 다행인 거라고 좋은 면이 이제 술이 안 취하니까 커피 마시면서 싸우더라도 이성의 끈을 잡고서 싸우니까 감정적이죠 감정이 안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그래서 좋죠 그러니까 혜준이하고는 마셔봤나 봐요 아, 얘는 저랑은 저희는 같이 되게 감정적이에요 둘이 되게 감정적이고 술 먹고 막 싸우고 서로 울고 껴안고 뭐 거의 서운하다. 그러니까 거의 서운하다. 거의 뭐 주먹질만 서로 안 할 뿐이야. 진짜로. 그러니까 둘은 술 마셔서 너무 감정적이고, 아니, 셋은 너무 이성적이고. 그치. 저번에 그 저희 다른 선배님이랑 같이 마시고 형 둘이 먼저 갔어요. 근데 횡단보도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택시 기다리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두 사람이. 근데 위에서 내려보는데 둘이 껴안더라고요 갑자기. 아 그 유세훈 선배야. 유세훈 선배 찍었어. 그 선배 찍었어. 아까 그게 서로. 술 먹으니까 감정이 폭발해서 야 고맙다 그래서 이제 찍으면서 둘이 친해 보이네 그러니까 그리고 다음 날 일하면 그게 바로 이불 킥이에요 그렇지 맞아 그리고 또 아무렇지 않게 맞어 그리고 또 그날 술 먹고 레뷰 세트죠 네네 김은지 씨가 몇 년 전 회식 때 이야기인데요. 제가 저녁에 소개팅 약속이 잡혔는데 급 회식이 잡힌 거예요. 그때 제가 막내라 차마 빠지지도 못하고 참여해서 몰래 옆에 있는 선배한테 소개팅이라고 얘기하면서 일찍 일어나도 되냐고 허락받았어요. 선배가 너무 놀라면서 큰 목소리로 소개팅이랑 가야지 이렇게 쩌렁쩌렁 말한 거예요. 결국 모든 선배들이 제 소개팅을 알게 되었고 부장님까지 자 우리 은지 씨의 막잔만 마시고 보내자. 자 다 술잔 들고 우리 은지 씨의 소개팅 성공을 위하여. 이렇게 건배사로 응원 제대로 받고 빨개진 얼굴로 소개팅을 갔네요. 아이고, 미담이네 미담. 네 그죠 이렇게 보내야지. 예. 그래도 보내주셨네요 다행히. 그러니까 잘 됐으면 좋겠네요 진짜. 근데 꼭 저렇게 몰래 가려고. 그 회식을 하다 보면 결국 이제 종반부로 가면은 슬슬 한 명씩 빠지잖아요. 그 타이밍을 잡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이런 회식 때 나갈 때 인사를 하고 나가는 게 맞아요? 그냥 슬쩍 나가는 게 맞아요? 야 이것도 부류가 나 진짜 이거 나뉘어요 진짜 나뉘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원이 얼마나 남아 있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인원이 굉장히 많으면 그냥 조용히 빠지는 게 맞는 것 같고 소규모 여기서 누구 한 명 비워졌을 때 눈에 띈다. 그때는 인사라고 장지가. 제일 맞는 말이다.
한 15명 정도? 15명 정도면은 많은 거지. 그때는 조용히 나가. 그치, 그치. 몰라. 어. 그때 굳이 인사하고 가는 애들 보면 나는 이해가 안 가. 맞아. 그때 이제 인사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오예 간대 하면서 예 그치, 그래 가 잘가 야 근데 저는 이제 둘이서 먹는데 혼자 몰래 간 적이 있거든요. 아 미스 씨. 야 이거 다 고쳐야겠네요 이거. 구속이야. 먹튀야. 먹튀야. 야 그건 그냥 바람 맞힌 거잖아. 조심해야겠네요. 정말 누구랑 먹었는데 갔어? 그 친구랑 워낙 친한 친구니까 네. 이렇게 어머 워낙 친한 건데 부부래도 그냥 가면 안 되지. 우리 아까 이미은 씨 거 있었는데 네, 자 이미은 씨가 명절 때도 그렇지만 회식 때도 절대 얘기하면 안 되는 주제, 정치, 종교, 이데올로기 이런 거. 그렇죠. 다들 술만 마시면 꼭 눌러담았던 자기 가치관이 나오시는데 제발 그만해요 우리. 그렇죠. 이런 거는 괜히 신념이 나오기 시작하면 네. 이제 네. 끝이 없고 말릴 수도 없고 네. 지루하고 맞아, 목소리 그렇죠. 커지고 이제 그때 되면 이제 화장실 간다 그러고 집에 가야 돼요. 그렇지. 아 예전에는. 시간이 예. 자 광고 들을까요? 아. 네. 자 광고 듣고요. 9211님이 군대 다닐 때 회식은 늘 중국집에서 했어요. 짜장면 짬뽕 지금은 먹기 싫습니다. 아 그때 너무 아픈 기억이 있었나 보다. 근데 군대 다닐 때 네. 회식을 늘 중국집에서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린 벌써 우리라고 해서 미안해. 니네들은 벌써 MG가 아니야. N세대예요. 우린 N. N세대. N. 내 세대입니다. 1836님은? 저는 회식 자리에서는 꼭 마지막까지 남아있는데요. 그게 술 마시고 즐기려는 게 아니라 불안해서요. 다들 택시까지 태우고 가는 거 봐야 두 다리 뻗고 잠이 오더라고요. 있어요. 이런 사람은 분. 리더형 뭐 이런 아, 거 이러면 네. 챙겨주고 약간 뭔가 저 매니저처럼 챙겨주고 너무 좋죠. 이런 최고 챙겨. 그렇지. 네. 근데 이런 사람들은 꼭 짝이 없어. 뭐 없다고요? 짝이 없어. 없어. 다 챙겨주고 집에 혼자 가. 그치, 짝이 그치. 없어. 헛방이래 헛방. 헛방. 오하나 이사님이 오늘 민수 오빠 2,000원 추가네요. 화장 언니한테 팩폭 맞고 순살 치킨 돼서 2,000원 추가. 난 맨 처음에 2,000원 추가가 뭔지 몰랐거든요. 근데 역시 우리 브레인이 딱 알아맞히더라고요. 순살이면 2,000원이 추가되는 거야. 뼈 있는 그러니까 치킨을 시키다가 그 순살을 추가하면 그러니까 오늘 민수가 뼈 맞았다는 거구나. 그렇죠. 야 이게 뭐 똑똑하다 똑똑해 진짜 이거 뭐 브레인 같은 시대 살면서도 말이 안 통하네. 네. 오하나 이삼님 2,000원. 자 오늘도 즐거웠습니다. 네. 네 확실히 휴가를 갔다 와서 그런지 많이 에너지가 상승돼서 오셨네요. 예. 많이 먹어가지고 예. 영향이 많아요. 먹는 얘기랑 술 얘기하니까 오늘 좋네. 저 용주형의 풍미가 예, 아주 교양이 넘치고 교양 있고 정말 격식이는 자리였어요. 예. 다음부터 이런 얘기 좀 빼주세요. 우리 민수는 2,000원 가지고 가면 돼요. 아, 네. 자 대신 오늘 그 임키 나왔을 때 예, 네. 아유 그 젊은이는 참 좋던데. 자, 임키의 누나 때문에 불침번에서 아 노래 귀에 쏙쏙 들어오더라고. 아 비트가. 정말요? 예. 아 감사합니다. 자 임키의 누나 때문에 불침번에서 이 노래 들으면서 인사할게요. 안녕. 안녕. 누나 때문에 불침번을 써. 누나 때문에 불침번을 써. 누나 생각하면 되니까 오늘 밤에도 누나 때문에 불침번을 써. 누나 떠나지 마 제발. 오늘도 불침 에러 에러 에러.